안녕하세요. 올림포스 고등수학을 맡게 된 김현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자영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렇게 둘이 나와서 여러분 많이 좀 당황했죠. 네. 연합강좌. 기존에 거의 없었던 강좌인데요. 자영쌤은 연합강좌 들어가면서 기분이 어떠세요? 저는 보이다시피 어색하고 네. 좀 쑥스럽기도 하고 처음이라 설레고 기대되기도 하는데요. 또 저희들이 같이 하는 만큼 또 스타일이 전혀 다르니까 같이 하면서 장점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, 재미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자, 박자영 선생님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려운 수학 개념도 되게 쉽고 이해가 잘 가게 그렇게 설명해 주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도 좀 기대가 많아요. 예. 현준쌤은 저한테는 좀 부족한 꼼꼼하고 섬세하고 아 이거 꼭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콕콕 집어서 잘 알려주실 거예요. 예. 일단 저희들의 좀 장점이 잘 결합돼서 잘 합쳐져서 어떤 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가 되죠? 여러분도? 자, 여기 있는 그림은 그 박자영 선생님을 그린 거래요. 그 학교 학생이 미술고등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. 어때요? 닮았나요? 예쁘게 잘 그렸죠? 미술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을 좀 힘들어하거나 멀리하는 학생들이 많아요. 이제 그런 친구들을 지도하다 보면,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지, 어떻게 다가갈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 아주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기대되죠? 선생님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. 현준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대. 이 사진 보이지? 뭔가 되게 전문가적이지 않아? 근데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여학생 때문에 사진을 좋아하게 됐대. 그래서 너희들도 수학에 그랬으면 좋겠어. 나 사실 현준쌤 처음 봤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. 멋있어가지고. 티 안 내려고 노력했거든. 근데 너희들도 현준쌤을 통해서 아, 수학에도 저런 매력이 있구나. 저런 재미가 있구나. 하고 즐거움을 좀 알게 됐으면 좋겠어. 이번엔 우리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이 듣는 수업이야. 내 개념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니까 저 수학 하나도 몰라요. 예습 하나도 안 했어요. 그래도 처음부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우리 강의가 100강이야. 좀 많지. 그래서 현준쌤하고 나하고 100강을 앞으로 함께 하게 될 텐데 1, 3, 5단원은 나하고 공부를 할 거고 2, 4, 6단원은 현준쌤하고 공부를 할 거야. 그래서 단원들 보면 좀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. 다항식, 방정식, 부등식. 그래서 그런 단원들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거야. 근데 그 내용에다가 조금 더 차수가 높아지고 조금 더 내용이 확장되는 정도의 차이거든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특히 1단원 다항식 제일 기본이 되는 단원이지. 자, 나하고 그 단원부터 시작을 함께 하게 될 거야. 그 내용 보면 처음 보는 제목도 있지 않아? 집합과 명제? 거기가 진짜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거기 되게 재밌는 부분이야. 처음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단원을 나눌 때 나 좀 걱정도 했어. 마음속으로. 아, 내가 방정식, 부등식 같은 단원을 하고 싶었거든. 그 이유가 내가 그림을 엄청 못 그려. 근데 단원을 나누고 집에 와서 봤는데 그림이 다 나인 거야.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열심히 연습해올게. 우리 같이 공부할 때까지 그림이 좀 실력이 늘 수 있게.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현준쌤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보자. 자, 강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. 책을 보면 개념 정리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공식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요. 책이나 교과서에서 없는 그런 꿀팁, 문제를 빨리 풀거나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 중요한 꿀팁들을 마구마구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세요. 그리고 강의는 책의 순서와 조금 달라요. 책 같은 경우는 개념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지만 개념을 공부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.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. 그리고 뒤에 보면 문항 코드가 없는 유형 문제들 있죠. 그런 문제들 중에서 만약에 유제 문제랑 겹치면 좀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잘 기억하고요.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서술형 평가.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도 서술형 평가에서 막 점수가 깎이거든요. 막 생략하거나 건너뛰어서 그리고 중요한 그 채점 기준을 잘 몰라서 점수가 뭐 좀 안 좋게 나오죠.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. 그리고 수능 고난도 문제. 여기가 중요합니다. 이제 올림포스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부터 수능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요.
이제 학교 내신이나 수능 고득점 문제에서 한 문제를 설명하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한 자세와 태도, 그리고 문제에 막혔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알려줄 거니까 좀 힘들겠지만,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. 이렇게 해서 강의 구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꼭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수학을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. 수학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. 나도 밥 조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날씬해지는 거 알고 있거든.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나는 운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 좋으니까. 그래서 너희들도 수학을 조금 예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우리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끝날 때쯤에는 아, 수학이 이런 면이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네.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꼭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. 그리고 수강 후기는 그 꼭 학업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올려주고요. 연합 강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영쌤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그 질문 수강 후기 제목에다가 뭐 자영쌤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거나,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면 현준쌤 이렇게 표시해주면 답변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.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끝이에요. 그러면 1강에서 만날게요. 여러분 안녕.